심폐소생술 CPR, 응급처치의 5단계, 현장조사 필요,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도움 요청,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세동,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심정지 후 통합치료. 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위 5단계의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명 소생의 사슬이라고 합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장이 안전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친다. 환자의 몸 움직임, 눈 깜빡임, 대답 등으로 반응을 확인하고 동시에 숨을 쉬는지 또는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보이는지 관찰한다. 반응이 없더라도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할 경우는 심정지 상태가 아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특히 119 신고를 부탁할 땐 한 사람의 특정인을 콕 찍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다. 만약 주위에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주위 사람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한다. 인공호흡에 자신 없는 경우 가슴 압박만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환자의 가슴 중앙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의 평평한 부분을 댄다.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환자의 몸과 팔이 수직이 되도록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가슴을 압박한다. 가슴 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에서 120회에 가슴이 5에서 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하나, 둘, 셋에서 30까지 목소리로 횟수를 세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한다.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시킨다. 머리를 젖혔던 손에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숨이 새지 않을 정도로 환자의 입을 막은 뒤에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1초 동안 숨을 불어넣는다. 숨을 불어넣을 때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하며 심폐소생술 5주기를 시행한 뒤에 서로 역할을 교대한다.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받거나 순환이 회복되어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하여야 한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계속 반복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면 호흡도 회복되었는지 확인한다.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그 후 신체 움직임과 호흡 유무를 계속 관찰한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지면 심정지가 재발한 것이므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한다. 잘 배우셨나요?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실시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